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자, 3부 2에서 온갖문제연구소 이어가는데요. 정치권 소식 하나 짚어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갑시다.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자신감을 얻은 듯합니다. 15일 광복절 때 광화문에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 미래통합당은 여기는 불참한다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구구 보수와 거리두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던데 일단 20대 때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투톱 체제로 있을 때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서 장애투쟁한 것. 그게 결국은 전략적으로 실패했고 후폭풍으로 돌아와서 총선에 패했다. 이런 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 통합당이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대규모 집회에 함께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건 어떻게 잘한 걸로 보십니까? 잘한 걸로 보여요.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보수단 시민단체, 보수 시민단체에 자꾸 들어가시면요. 통합당이 저희 태극기 집회라고 예. 하죠. 이분들과 동일시됩니다. 그거 절대 도움 안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저는 그건 잘했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 지금까지 사실요, 황교안 전 대표나 아니면 나경원 원내대표 사이에 있었던 그 당시에 모든 거 다 했습니다. 장애투쟁했죠. 삭발도 했죠. 예. 탄식도 했죠. 예. 그래서 얻은 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일단 총선에서 졌습니다. 예. 제가 무슨 단어를 쓰려다가 이제 정화를 했는데 스스로.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김종인 그래서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원내에서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원내에서도 열심히 안 하세요. 원내에 투쟁하시겠다면 열심히 회의에 들어오시고요. 상임위원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평일에도 참석하시고 토론에도 참석하세요. 자리 박차고 나가지 마시고 그런 모습 자꾸 보이시면요. 그 진정성이 의심받습니다. 99유 예. 유튜브를 너무 보고 정치하는 바람에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다. 그런 분석도 있어요? 네. 그거 유튜브들이 사실 겉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한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실제로 슈퍼챗이라는 것이 이제 이 돈을 주는 거죠. 시청자들이 그 진행자들에게. 근데 그 해외 전체 집계 수치에서 우리나라 구구 유튜버가 1등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예. 그럼 실제로 굉장히 인기가 있어 보이고 그들의 지지자가 굉장히 많아 보이죠. 막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려져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우리 당에도 뭔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야말로 오판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야말로 극히 일부의 지지자들이 거액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지지자들이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건 좀 객관적으로 잘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 이야기 나왔으니까 다음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 뒷광고 논란입니다. 최근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죠. 자, 우선 뒷광고가 뭔지. 유튜브가 돈을 받고 홍보한 거. 소위 말하는 PPL 이런 거 아닙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죠. 예. 근데 그런 비슷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방송법에 보면 2009년도에 이제 간접 광고를 허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규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PPL 같은 경우에 해당 프로그램 시간의 10분의 5를 100분의 5를 죄송합니다.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게 돼 있고요. 화면 크기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자막으로 반드시 표기하도록 규제를 해놨습니다. 예. 이건 어디에 적용되냐면 방송에 적용이 되는 예.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방송법의 규정에 제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는 방송법의 방송의 범위 안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튜브는 어떤 법에 저촉을 받냐면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여기에 지금 저촉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한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방송법 자체의 규제를 안 받다 보니까 방송법에 있는 PPL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처벌이 불가능한 예. 상태죠. 자, 그럼 김기태 변호사님. 네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유튜버가 자기들이 이렇게 회사로부터 네. 광고를 받아가지고 네. 다만 그걸 광고라고 하면 광고 효과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숨기고 네 숨기고 그게 법적으로 문제인데 뭐가 문제죠? 네 근데 이제 뒷광고로 아주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비자에게 광고임을 고지하지 않고 하는 광고를 뜻을 하는데 여하간 지금 그 이동영 그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광고 효과가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이게 광고요. 원래는 그 앞광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광고다라는 것을 쓰고 나서 광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광고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 내가 그냥 광고를 협찬이나 광고를 받은 게 아닌 것처럼 해서 내가 내 돈 내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돈 네. 주고 내가 산 거다라는 식으로 해서 광고를 하는 이런 형식을 얘기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예. 게 첫 번째 공정거래위원회 예,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나 이게 다만 해당 법률은 사업주 등만 제재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 해당 유튜브에 대해서. 그다음에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해당이 되느냐? 왜 돈을
내가 내 돈으로 사고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사서 한 거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거짓이잖아요. 예. 그 독자에 대한 기망행위잖아요. 기망행위로 인해서 이익을 편취했다라고서 사기죄를 가능하느냐. 그런데 직접적으로 사기 형사처벌은 힘들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고요. 그럼 민사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손해액 등을 증명하는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실익이 별로 없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법적 저촉이나 처벌은 하기 어렵다. 다만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소비자 기만, 우롱.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이것이 당연히 저 유튜버가 본인이 직접 사서 이렇게 소개하는. 아, 정말 뭐 맛있다거나 혹은 정말 아름다운 옷이거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돈 받고 했다더라. 그러니까요. 이런 거 이제 도덕적으로 논란이 지금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구체적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네, 뭐 일단 이 사건이 발단이 된 거는 며칠 전 이 애주가TV 참PD라는 분이 본인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폭로를 한 겁니다. 음주 방송이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격해진 분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자료를 다 모아두고 있다. 내가 말만 한마디 하면 여러 사람 다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뒷광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 슈슈스라고 불렸죠. 슈퍼스타 스타일리스트. 이분이 본인 채널에서 내 돈 내 산이라고 아예 코너 제목을 달고 야 내가 이걸 살려고 돈 많이 썼어. 정말 애 많이 썼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소개했던 구두가 사실 알고 봤더니 몇 천만 원의 돈을 받고 협찬받아서 소개한 구두였고요. 그 외에도 뭐 다이어트 보조제, 화장품 등을 협찬받고 돈을 받아서 광고인데 광고가 아닌 것처럼 이 방송을 내보냈다가 이제 걸린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이 폭로가 있었고요. 유튜버 양팡 씨 같은 경우에는요.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 매장에 들어갑니다. 라이브 방송을 키고 그러면서 거기 직원이 나를 알아봤다. 유명한 유튜버가 왔다면서 본사에 전화해서 허락을 받고 나에게 몇천만 원어치 협찬해주라는 허락을 받았다. 마치 갑자기 이루어진 상황인 것처럼 연출을 해요. 그러면서 실제로 쇼핑을 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제품들을 리뷰를 하는데 이게 다 콘티가 사전에 협의가 된 것이었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그런데 소비자는 몰랐고.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제 유튜버들이 특히 먹방 유튜버들이 이제 음식을 먹다 보니까 맛있게 먹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저 음식 나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보니까 음식 협찬을 많이 받았는데 이 광고라는 걸 달고 이야기를 하면 아무래도 좀 이 마음의 장벽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시청자들이. 그러니까 이 광고주들도 그걸 안 달고 뒷광고를 하는 걸 더 선호하고 계약 조건에도 뒤에 더보기나 댓글로만 광고임을 표기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더 많은 광고비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 그래서 어떤 표현이 한. 표현이 좋네요. 마음의 장벽. 야 어떤 한 유튜버는 어떤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협찬을 해주겠다. 이런 거 다 거절하고. 네. 정말 앞광고만 정직하게 한 유튜버가 있어요. 저랑 친한 분인 것 같습니다. 이 방 안에서 계신 분인가요 혹시? 매우 앞광고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분은 뒷담화도 안 하시고 앞담화만 하십니다. 아주 신랄하게. 신랄한 앞담화만 하시는 분이 계시죠. 어쨌든 이게 논란이 돼서 우리 기성 언론에서 쓰고 있던데 저는 쭉 보면서 결과가 좀 갸우뚱거리던 게 SBS, MBC, KBS 자신들도 다 PPL 하잖아요. 간접 광고가 시청자들이 야 이건 좀 너무 심하다 할 정도 하거든요. 대놓고 광고하는 경우. 그런데 자신들의 뉴스에서 이런 유튜버의 뒷광고가 문제 있다고 하는 게 제 얼굴에 침뱉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광고 총장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네. 그렇잖아요. PPL은 뭐든 그러면 경쟁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유튜버들도 이제는요 광고의 경쟁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방송국 지상파 방송은 케이블 방송이나 방송들 입장에서도 기업이 할 수 있는 광고의 총 그냥 같기 때문에 유튜버들이 많이 광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자기들 광고 빠져요. 그러니까 경쟁 관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PPL도 보세요. 너무 아니 전체적으로 그게 흐름에 맞게 PPL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갑자기 무슨 음식점 가서 밥을 먹거나 갑자기 무슨 시계를 갑자기 보여주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일부러 노고를 보여주면서 막 키거나 뭐 맥락이 없잖아요. 갑자기 김치를 막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고 돼요. 지금 더 황당한 건
지난번에 한번 모 방송국에 뉴스를 2부로 나눠가지고 뉴스 중간에 광고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비판적인 기사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이건 진짜 소비자들이나 시청자들을 운영하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뉴스 프로그램 어떻게 중간을 잘라가지고 거기다 광고를 심습니까? 지금 지상파는 중간 광고 허용되지 않으니까 아니니까. 그런 편법을 편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청자들을 화나게 하는 문제인데 어디 SBS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또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결국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난이 너무 커져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청자 입장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앞 광고 얘기하셨잖아요. 정직하게 광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광고법, 방송법 따르면 되거든요. 편법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상파 같은 경우에 드라마 1, 2부로 나눠가지고 중간광고 집어넣어요. 물론 본인들은 중간광고로 얘기하잖아요. 프리미엄 광고라고 합니다. PCM이라고 해서. 프리미엄 CM이라고 해서. 프리미엄 무슨 프리미엄입니까? 사람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도 좀 돌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국 유학 생활을 했을 때 미국에서는 중간중간 또 광고를 하거든요. 미국은 하죠. 예, 그런데 그게 상당히 짜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드라마를 갑자기 보고 있는데 갑자기 라면 광고가 나오고 왜냐하면 드라마를 보고 있는 그 흐름이 끊겨버리거든요. 하다못해 뉴스 같은 경우에도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뭐 아이스크림 광고가 나온다든가 뭐 이런 건데 요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상당히 프로그램 보는 그 흐름을 방해하고 상당히 짜증을 유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재몽 교수가 그 편법이라고 뉴스 중간에 광고되는 거 생각해요. 지금 비판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렇게 봅시다. 지상파 중간 광고는 허용이 안 되는데 종편은 왜 중간 광고가 허용됩니까? 이거는 그러니까요. 특혜 아닙니까? 특혜죠. 그래서 그것도 저는 없애자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종편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로 분류가 돼서 그래요.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간 광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종편은 케이블과 차이가 있습니다. 보내는 전송 방식은 케이블이지만 실제적으로 편성을 보면요. 종합편성을 하는 그래서 종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종합편성이라 하면 모든 프로그램 다양한 뭐 뉴스든 드라마든 코미디든 아니면 뭐 가요 프로그램이든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공중파 지상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종합편성은. 그걸 이명박 정부에서 이 종편한테 뭐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실제 방송의 규모나 역할로 보면 지상파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케이블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케이블 아니고 IPTV 아니고 직접 수신하는 경우가 전체 수신자의 8%도 안 돼요. 90% 이상이 전부 다 케이블은 IPTV로 다 TV 봅니다. MBC, KBS, SBS도. 그런 상황에서 무슨 차이가 있어요. 편성을 종합적으로 하면 지상파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돼요. 왜 종편한테만 그런 종편한테 그런 특혜를 준 게 이명박 정부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종편 허용하면서요. 종편이 후발 주자니까 좀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그걸 특혜를 준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황금 채널. 채널도 뒤로 빼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지금은 앞번호죠. 앞번호잖아요. 그걸 황금 채널. 요즘 여러분 보세요. 채널 돌려가지고 장원 같은 MC 장원도 24번 넘어가서 봅니까? 잘 안 보잖아요. YTN 24번이거든요. YTN까지만 보죠. 네, 그렇죠. 그 뒤에는 잘 안 넘어가요. 근데 그것도요. 행정. 아니 그 당시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전 방통위원장이 그 사람들 사업자들 다 불러가지고 그거 좀 하라고 물론 강제성은 없지만 방통위원장이 방송사 IPTV 사업자나 유선방송 사업자 불러가지고 얘기하면 그거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걸 또 번호를 앞에 또 배정해 준 거예요. 지금은 그거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TV조선이 200번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예. 이거는 누가 정하는 거냐면 IPTV 사업자나 유선방송 사업자들이 정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자유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중간광고도 저는 동일하게 동일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종편에 뭐 허용하느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압도적 충격적 구상학번 우리 김기태 변호사님이 최재범 교수가 이야기할 때 존경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이게 지금 뭐 AI가 말을 하는 건지. CD를 틀어놨나? 아니, 이 자리는 무슨 기가 있나 봐요. 아니 이 자리만 앉으면 그렇게. 제가 좀 누구를 얘기한 건 최영일 평론가와 저는 이게 멘트의 질이 다릅니다. 최영일 평론가 듣고 계시죠? 질이 달라요. 이런 분도 계시구나. 존경의 눈빛으로. 그 긴 말을 한 번에 버벅거리는 게 없이 쫙 이겼습니다. 마치 랩을 하듯이. 그래서 일명 래퍼 진봉이라고.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좀 이렇게 하니까 랩을 왜 어떻게 최영일 평론가한테 랩을 하냐고 그랬는데 오늘 뭐 속사포 랩인데요. 네. 또 하나 지금 짚어볼 거는 방금은 방송사가 과연 유튜버 뒷광고를 지적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걸 지적했고 또 하나는 우리 신문사입니다. 신문사 보면 이게 기사인지 광고인지 헷갈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광고라고 탁 박아서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반드시 표시해야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참 읽고 나서 아니 광고구나 이런 경우가 그럼 이것도 소비자 기만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광고를
이게 광고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맨 밑에 아주 조그만하게 예, 예. 광고 예. 누구누구 협찬이라고 써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거를 상당히 크게 그리고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굵은 채로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이나 또 제재를 가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방송사나 방송사에서 뭔가를 공익 광고를 제작했는데 이것이 광고인지 또는 정말 협찬을 받아서 광고를 한 건지 이거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서울시에서 협찬을 받아가지고 광고를 제작한 거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이 뒷광고를 과연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이건 스스로도 네. 반성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가장 헷갈리는 게 이 건설사 관련된 예, 예. 보면은 이제 뭐 상을 받았어요. 그 네. 언론사로부터. 그러면서 왜 상을 받았는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읽다 보면은 이게 기사인지 아니면 이 건설사 광고인지. 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네. 그 이제 상 주고 이렇게 실어주는 것조차도 약간 광고 시스템처럼 돼 있다고 그렇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뭐.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에드버토리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드버타이징 플러스 에디토리얼 두 개를 합쳐서 에드버토리얼이라고 부르는 게 네. 언론학에서 뭐냐면 마치 기사인 것처럼 광고를 쓰는 거예요. 어떤 제품에 대해서 신상품 소개하듯이 써요. 근데 이게 돈 받고 하는 거예요, 다.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에드버토리얼이라고 그래서 광고지만 기사인 것처럼 쓰면서 일정 부분 광고비, 협찬비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 기자들을 데리고 어디 뭐 미국이든 외국에 소개하러 가는, 그러니까 여행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의 주요 장소를 돌아다니는데 본인의 회사에 뭐 해외 지사든 이런 데 갔다 와서 후기 형식으로 뭐 취재기 이렇게 씁니다 또. 이것도 다 비용을 그 회사에서 대주는 거예요, 언론사에. 그렇죠. 그럼 홍보잖아요. 100%가 예. 홍보예요. 대놓고 광고라 이게 뒷광고지 뭡니까 대체. 예.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니 그 기사의 신뢰성이 높아지겠냐고요. 제대로 된 제품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홍보성 기사를 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손으로 셀 수 없고요. 지금 뭐 거의 모든 언론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건설사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아파트에 어떤 건설사에서 지은 아파트가 미분양이 났어요. 네. 그럼 기사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입지가 이렇게 좋은데 맞아요. 미분양 났다고 네. 빨리 하시라고. 그렇죠. 저게 기사나. 그런 의심도 네.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번에 유튜브에서 논란이 됐던 뒷광고는 분명히 소비자 기만의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많은 유튜버들이 사과 방송을 했죠. 그때까지도 하고. 예, 네. 우리 방송과 신문사들이 네. 과연 이 유튜버를 욕할 자격이 있는가? 일단 네. 본인부터 좀 반성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네.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고깃집을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교양 프로그램이죠. 네. 방송되는, TV 네. 방송되는. 맛집 투어 네. 뭐 아, 맛집 소개 그렇죠. 프로그램. 네. 찍어주겠다고. 가격 조견표가 있더라고요. 네. 노출 시간과 네. 가격은 얼마. 네. 그리고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런 걸 중간에 연결시켜주는 브로커가 있습니다. 와서 어떤 프로그램은 얼마고 몇 분 노출되고 이런 거를 가격 조견표를 보면서 저한테 하실 거면 말씀하시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전 일단 뭐 도의적인 고민을 하기도 전에 돈이 없어서 못했지만 돈이 있었으면 고민했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아, 그렇죠. 실제로 그게 광고 효과가 나가면 있으니까. 광고 효과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유튜브는 법적 제재할 방법이 없다 그랬는데 9월 1일부터 달라진다면서요. 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요. 앞으로 유튜브들도 영상에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구체적으로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기해야 하지만 제재 대상은 유튜버가 아니라 광고를 의뢰한 사업자입니다. 아하. 그래서 뒷광고로 인한 수익이 유튜버가 아닌 광고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긴 한데 이게 과연 뒷광고를 또 금지하는 실효성 있는 또 법안이 될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헷갈리기도 하겠습니다. 정말로 내 돈으로 네. 사가지고 공부하는 네. 분들도 있잖아요. 알려주는 분들도. 그러니까 그걸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앞으로는 진짜 그런 사람한테 이거 돈 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저는 이 두 가지 문제 여기서 말 지금 김 변호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네. 사업자만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유튜버는 처벌 안 받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럼 과연 이게 막아줄 수 있을까? 저는 두 번째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구글은 전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아요. 지금. 네, 법적 우리나라 어떤 법에도 구글에 대해서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네. 잘못된 영상
영상이 올라오거나 뭐 선정적이나 폭력적인 이런 영상이 올라오는 경우 있잖아요. 실제 뭐 성폭행하는 장면이라든지 예컨대 너무 폭력적인 장면이 올라와도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걸 영상을 올린 사람은 예를 들면 현행법으로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그걸 올린 유튜브는 전 처벌 안 받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열심히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을 누가 또 같이 공유합니까? 구글이 가져가잖아요. 구글이 가져가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익은 공유하면서 왜 책임은 공유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구글도 이런 거 제대로 안 하면요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규정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자체 심의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정부가 이거 구글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규정 심의할 수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정말 형법상의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정부가 나서 하기는 어려워요. 예. 표현의 자유 때문에. 그래서 맞습니다. 구글도 함께 책임지도록 만드는 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근데 법적 장치 얘기해 줬습니다만 구글은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니까 네. 결국은 플랫폼을 처벌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회사밖에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역차별 이야기가 나오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좀 정리해 드리면 구글은 광고 정책에 따라서 유튜버에게 동영상 내에 유료 프로모션임을 표기하도록 고지를 해놨습니다. 따라서 고지 의무를 어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을 공지했기 때문에 개별 유튜버가 이를 어길 시 구글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이미 해놨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네, 빠지게 나갈 구멍을 네. 만들어놨고요. 뭐 여담이지만 코로나19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은 기업이 구글입니다. 구글은 구글 대주주는 일일 104억씩 벌고 있습니다. 돈을 벌었으면 그만큼 책임도 져라. 책임을 져라는 그렇지. 얘기죠. 알겠습니다. 온갖 문제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